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곳은 녹색 신호일 때 반대 차선에 차량이 없으면 바로 좌회전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적색 신호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는 등 법규 위반과 사고가 증가하자 경찰이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를 일부 없애기로 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청주시 오송읍의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2명이 승합차에 부딪혀 골반이 골절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구간에서 운전자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주행하다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청주시 산남동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무리하게 2차선에서 진입하다 경차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역시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구간이었습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일 때뿐만 아니라 직진 신호일 때도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도입됐습니다. 문제는 사고율입니다. 충북에서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가 도입된 뒤 발생한 사고는 3년간 216건으로 그 전보다 33%가량 증가했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일부 비보호 구간을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내 217곳의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 중 68곳을 폐지하기로 한 건데 이렇게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는 곳이 대상입니다. 현재 자치단체와 협의해 노면 표시를 지우고 신호 옆에 달려있는 표지판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그 교통소통 유도라는 긍정격치제 도입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정착 안정화되기 전에 급격히 확대된 측면이 있어서 뭐 취지를 악용하고. 앞으로 경찰은 기존에 운영되던 비보호 구간도 면밀히 점검해 반드시 필요한 곳에서만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